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입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밖으로 나갔답니다. 아, 정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면 날씨가 추워지고 또 내보내야지 하면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안 되겠더라고요. 아침에 영도라 그래서 조금 겁냈는데 지금 그래도 한번 내보내 봤어요. 지금 보니까 여 실내 온도가 17도, 습도는 33.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는 대로 정리는 이렇게 안에 있는 아이들 아직 다못 나갔어요. 자리가 좀 비좁아서 밖에 거리대에 있어도 좀 부족하긴 하네요. 아직 적응이 안된 아이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안에 있고요. 요거 이제 금으로 된 아이들은 이제 아직 안에 이렇게 있고, 거리대에 나가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 여기는 지금 안방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 아이들이, 와, 이제 바깥 세상에 나왔다. 신나게. 신나 있는 것 같은 제 기분이 그래서 그럴까요? 이 아이들도 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방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거의 창 종류 아이들 이렇게 밖으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베란다, 그리고 제가 하우스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도 있어요. 그쪽으로도 지금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 지금 창 종류 아이들인데, 요건 샤르먼, 요건 샤르먼이고, 체리 로즈, 그다음에 샤넬 핑크. 아이들이 안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색깔이 진짜 안 이쁘죠.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이쁠 거예요. 이거는 퍼플 샴페인. 아, 진짜 색이 하나도 안 나죠? 요거는 뭘로? 요거는 에보니, 첼로, 뭐 샤샤 베르테. 그러고 요거 너무 이쁘죠? 요거 바닐라비스. 아, 너무 예쁘게 안에 있어도, 요 애는 진짜, 요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을 이렇게 빵빵하게 물 먹었더니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요게 아마 요거 라일락이네. 요거는 샤샤 베르데. 샤샤 베르데. 요게 라일락이에요. 요게 라일락. 요거는 아르제. 아, 하원에 있는,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은 아르제도 이쁘고 색깔이 예쁜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까 좀더 예뻐지겠죠? 요 수연. 요즘에 몸값 좀 한다는 수연이에요. 수연. 이름도 예쁜 수연이. 수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네요. 요거는 얼굴, 이름을 모르는 아이. 그리고 요게 아마, 라타. 요거는 라타. 요거는 원종 에보니. 아, 요 카시오 적금이라는데, 카시오 적금이 보니까 엄청 예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아직 푸른둥둥하죠? 그러고 요 아이가 반항을 하고 있어요. 안 내보내준다고 이렇게 웃자라가지고. 지금 이거 어쩌면 좋죠?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아, 이 아이가 반항을 했으니까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 아이, 여기를 칼로 한번, 아, 좀 안타까워서 좀 참고 있는데. 좀 이제 밖에 내놨을까 한번 지켜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웃자랐기 때문에, 아, 조금 안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 아이 이름을 모르겠고. 저도 원종 마리아 큰 거, 여기 마리아가 하나 있고요. 요 아이가 SP였나? 그랬던 것 같고. 요것도 SP가 하나 있네요. 여기 안방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니까 여기가 텅텅 비었죠. 제가 요 다이 텅 비었고, 여기도 좀텅 비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들. 아까 하나 이렇게 가이도 그것도 봤죠? 이렇게 웃자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웃자라가지고. 웃자라가 있어요. 얘도 웃자라가 있죠. 얘 펜지도 이렇게 웃자라 갖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아,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 아이들 안 그러면 칼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만들어 놓은 하우스, 밖에
요 난간 위에다 만들어 놓은 하우스예요. 이렇게 그냥 일반 하우스처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요것도 재활용이잖아요. 요거 스텐, 이게 선반에 있는 스텐인 것 같은데 요거 두 개를 요 난간에다가 이렇게 붙들어 맨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 줄로 이렇게 밑에 이 난간에다가 이렇게 타이베트로 꽝꽝 이렇게 꽂고 이렇게 쭉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는 제가 바이솔 전용으로 여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바이솔이 이제 저기 밖에 노지로 나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다육이들로, 그동안 제가 토동이나서 심으면 가져오고 심는 대로 데려오고 또 저도 또 또 예쁜 아이 있으면 데려오고 또 토동 사장님 이런 요런 아이들 캐시미어 요런 아이들 겨울에 좀 얼어가지고 저기 뭐야 한번 살려보라고 저를 주셔가지고 제가 집에 데려가서 요거 카르벤 물에 담궈놨더니 요렇게 이쁘게 자랐답니다. 요거 캐시미어예요. 진짜 캐시미어 몸 진짜 예쁘거든요. 어때요? 멋있죠? 요런 아이를 이게 얼려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살려놨어요. 아마 토동 사장님 이거 보시면 마음이 좀 변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 집에 있으니까 안 데려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 하나하나 자 밖으로 이렇게 엄청 많이 내놨답니다. 요 지금 요 안에 있는 아이들이 아마 개수는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밀리패드도 있고요. 요거 홍매화 이봐요. 안에 있다 보니까 아까 홍매화인데 청매화를 그냥 있답니다. 센세이션, 뭐 세레리아, 캐라리언, 뭐 종류별로 여기 밖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워터메리 완전 푸른 보이시죠? 어마어마하죠? 저쪽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저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와, 이쪽에 햇빛이 비쳐가지고 저쪽에 안방 베란다에서는 해가 그래도 조금 가려져서, 아니다, 해가 여기 나오기 전에 찍었구나. 엄청나죠? 이렇게 여기에 바이솔 전용 만들어 놨던 하단이 뭐라 해야 되지? 난간 위에 하단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해놔서 아이들 오늘 엄청 많이 내놨답니다. 지금 개수가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죠? 일반 거리대하고 틀려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선반, 큰 선반 두 개를 해놨으니까 굉장히 크죠? 여기 보세요. 까라솔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고 막 신이 난 것 같아요. 막 햇빛을 마음껏 먹고 또 바람도 실컷 쐬고 하니까 굉장히 신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 콜라보 맞다. 몰라코도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가 막 웃자라가지고 무슨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반짝은 하면서 이렇게 아이가 웃자라가가지고 영 안 이뻤답니다. 요 향그릴라도 나왔고요. 박하장도 보이죠? 엄청나죠? 이렇게 아이들 여기 밖으로 내놨답니다. 저쪽에 거리대가 또 있어요. 여기는 좀 큰 아이들 이렇게 놓은 거고요. 라울에다가 뭐 화분 좀 큰 아이들 이렇게 내놓은 거고, 저쪽에 또 조금 아예 조그만 꼬마 미니 콩분들은 또 이렇게 놨어요. 저 페트병 작년에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죠? 페트병에 이렇게 만들어서 논 아이들 이렇게 꼬맹이들 쪼꼬미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도 페트병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에도 꽤 많이 들어가요. 지금 저쪽에 아직 다 안 치웠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 내놓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난간에는 이렇게 루비의 넥그리스, 그 다음에 유저꽃 봐봐요. 안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웃자라가지고 이거 유적꽃도 막 한없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밖에 내놨으니까 이제 좀 짱짱하게 크겠죠? 이 아이도 보세요. 삐쭘삐쭘하게 웃자라가지고 이제 통통하게 여물어 가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거리대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작은 아이들. 지난번에 수프쟁이님이 보내준 아이들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거리대가 여기는 되게 조그맣잖아요. 요 거리대는. 그래서 여기는 조그만 건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20개? 30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분인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아 진짜 아이들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아, 그래도 이쁘다 했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색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요 초연인데 초연이 핑크색 엄청 핑크핑크한데 얘는 지금 색이 다 없어졌어요. 요건 집시 이제 예쁘게 색이 이제 물 들겠죠? 우리 집 아이들 오늘 이렇게 바깥 세상 바깥 세상으로 나왔답니다. 이렇게 거리대에서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또 온도가 아직은 완전하게 내려가지가 않은 것 같은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아 요거 이름이 퍼플 딜라이트인데 이 색깔 보세요. 아 진짜 어쩜 색깔이 요런 요렇게 예쁠 수가. 나름대로 예쁘기는 하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오늘 바깥 세상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옷자람 없이 아주 야무지게 잘 크겠죠. 아 해심이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네요. 우와 진짜 고하다. 몸이 장난 아닌데요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오늘 밖으로 내놓아서 그 좁은 공간에 있다가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나와서 우리 다육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또 예쁘게 물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 영상에 담아봅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예쁘죠? 네, 우리 고은님들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집만의 특별한 공간, 공중 화단이랍니다. 이렇게 재활용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창밖에 있는 난간이에요. 저희 집이 학장용이기 때문에 베란다가 없어요. 베란다가 안방에 있기는 한데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베란다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움이 많았답니다. 근데 제가 재활용하는 날 밖에 나가보니까 요 선반이 제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이게 선반으로 쓰여졌던 스텐 같은데요. 이렇게 요 판을 딱 보는 순간 아이디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난간에다 묶어주고 화단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지고 와서 제가 대형 케이블 타이를 구해다가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묶어서 올려놓으니까 너무 좋은 화단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잘 해놨죠?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화분을 올려놓고 보니까 조금 위험스럽죠? 왜냐면 테두리 이렇게 담장도 없고 높이도 굉장히 낮고 이 선반으로 사용했던 거라서 그런지 테두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여기를 또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됐죠. 근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로 해줄까? 줄로 쳐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아, 딱 좋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우리 다육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깔망. 화분 바닥에 까는 깔망이 우리는 잘라서 쓸 수 있는 거라서 그게 꽤 크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다가 소동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갖다 쓰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깔망을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깔아주니까 화분 올려놓을 때 뒤뚱거림도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고 또 그 깔망을 절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담장을 연결했답니다. 그랬더니 연결할 때마다 케이블 타이 작은 거로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묶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짱짱해요. 아주 좋은 담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어때요? 이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이게
우리 거리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거리대의 크기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다가 바이소라고 다육이들을 여기서 키웠는데요.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어때요? 이런 방법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재활용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스텐 선반이 넓기도 하고 아주 짱짱하기도 하고 어때요? 잘했죠?